다음 문제점 좀 찾아주세요 라고 15살이래요 이건 그냥 군대에서 작업하다 찍은 사진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는 좀 말년 병장 느낌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 야 친구 내가 친구한테 딱 한마디만 해줄게요 우리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면은 가오가 상당해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예. 어린 친구들이 막 인스타그램 막 인싸 간성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진짜 병신 같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친구들아 존나 안 멋있고 너 나중에 10년 뒤에 네 이거 사진 보잖아 진짜 엄청 창피할 거야 진짜 안 멋있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하지마 그냥 너 때문에 좀 오그라드는 게 훨씬 나아요 아무리 스트릿으로 잘 입어봤자 그런 거 없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오그라들고 막 사랑스럽게 입고 막 어? 약간 막 그냥 바가지 머리에 큰 셔츠에 뭐 분홍색 맨투맨이 입고 거기다 뭐 아디다스 신발 신고 그게 훨씬 나아 어? 진짜 이상해 진짜도 이상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너가 10년 뒤에 저걸 보잖아? 막 숨고 쉬고 막 이럴 거야 차라리 그냥 오그라드는 게 나아 그냥 어. 경험담인가요? 그쵸 저도 살짝 얘기해주면 저도 중학교 때 동방신기가 유행해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꼬아가지고 뾰족뾰족한 머리 하고 다녔어요. 걷다가 막 그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가 어떻게 옛날에 어땠냐면요. 2003년도 14년 전 16살 때죠. 중3 때인데 보세요. 예, 2014년 12월 5일인데 이렇게 입었는데 엄청 짜증나 지금. 이게 알겠죠?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아메카지가 이제 이런 느낌인데 봐봐요 나 여기 있잖아 지금 봐봐 머플러에다가 머리 이렇게 동방신기처럼 해가지고 근데 저 땐 저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 지금 아무리 인스타에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해봤자 너한테는 봐봐 10년 전에 너 흑역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? 이거는 뭐 내가 겪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나이 땐 그 나이 때 맞는 게 최고 좋아요 오케이? 알겠죠? 예. 네.